12월 23일 목요일 4시 쪽지시험 어디 보는지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127페이지까지라면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범인데 일단 요 앞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빼놓고 했으니까. 자, 간단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 복수형 쓰세요. 버스 쓰고 발음 쓰세요. DC 쓰고 발음 쓰세요. 두 개만 봅시다. 120페이지에. 그리고 121페이지에는, 그렇죠. Country 복수형 쓰라고 할 테고요. Donkey 복수형 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Y가 IE로 바뀐 다음에 S가 붙는데, 얘는 모음 다음에 Y가 와서, 아, 에, 이, 오, 우라고 하는 모음 다음에 Y가 와서 그냥 S 붙인다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은 보진 않겠습니다. 옆에 갑니다. 자, 일단 이걸 쭉 써야 됩니다, 또. 불러주실 거야. LIV, LIV 이렇게 불러주실 거야. 이걸 안 부르고, 저번에 이거 불렀죠? LIV, LIV, LIVS, LIVS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주면 옆에 발음 쓰고, 뜻 쓰고, 연결해서 명사수식 only 한정적, only 서술적은 보호란 얘기 아니야. 그 말을 익숙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10과저 형용사가 거기서 다시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예, 앞에 분에 있던 거죠. 송아지와 송아지들 쓰세요. 그리고, 세이프가 명사일 때뜻 쓰고, 복수형 쓰세요. 세이프가 명사일 때 명사 뜻 쓰고, 쓰세요. 그 다음, 빌리프 뜻 쓰고, 복수형 쓰세요. 내려가서, 구스, 풋, 투스, 그렇게 쓰세요. 복수형. MAN, 이렇게 부를 거야. MAN. 복수형 쓰시고요. 그냥 맨 워먼 해도 되겠다. 야. 워먼, 그러면은, 복수형 쓰는데 발음 쓰세요. Women이야. 그리고, fish, sheep, deer, mouse. 계속 부릅니다. child, Chinese, Japanese. 그대로 쓰세요. 복수형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수하고 복수만 시험 봅니다. 단수, singular 쓰시고, 약자 쓰세요. 발음 쓰세요. singular. 복수, 영어 단어 쓰시고, 발음 쓰세요. plural. 약자 쓰세요. 약자. 줄임말. 밑에 가서, 소, 젖소, 황소, 솥대 쓰세요. 단어 시험이야. 명사 부분이라. 오른쪽 갑니다. 자, 셀수 있는 명사 한자로 쓰시고요. 영어로 쓰시고요. 약자 쓰세요.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는지 두개 쓰시고요. 얘들 하나만 쓰세요. 보통 명사에 하나, 집합 명사에 하나. 셀수 없는 명사 한자 쓰시고요. 한자로 된 우리말이죠. 한자 쓰시고요. 영어 쓰시고요. uncountable noun 약자 쓰세요. 그리고 뭐가 있는지 세개 쓰셔야 돼요. 앞글자 불러달라고 하지 마.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쓰고 여기에 하나씩만 쓰면 돼요. 아무거나 하나만 쓰세요. 앞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책들, 많은 물. 적은 책들, 적은 물. C나 U 쓰시면서 S가 있냐 없냐가 S땡땡 SX S땡땡 SX 니네가 원활할 때 은상이 줘봐라. 걔가 하는 게참 달라. 펼쳐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자, 반드시 원활할 틀에다가 날짜 쓰고 숙제 쓴 다음에 숙제 H 시험 T 쓴 다음에
날틀이 몇개 있는지 곱하기 몇을 써야 돼요. 얘는 날틀이 없네요. 다 맞았으니까. 원아워 몇 페이지 이걸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옆에서 검사하실 때, 아, 날틀은, 예를 들어서 날틀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 녀석은 날틀이 없어, 왜. 뭐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날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틀린 거를 10번씩 두 개를 썼구나라는 걸 이걸 보고 바로 알수 있게. 원아워 두 페이지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두 페이지가 나와야 돼요. 원아워 날틀이 이 수업에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니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앞에 봐. 이 수업이 일주일에 두 시간씩 두번 해가지고 4시간 하는데, 그 4시간 해가지고 뭐 얼마나 배울 수 있겠니? 이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니네가 뭘 하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중요한 건데,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이 원아웃 날틀이란 말이야? 이게 제대로 안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검사를 되게 철저하게 하려고 하니까 꼭 요런 식으로 쓰시라고요. 해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하고, 그리고 좀 일찍 와가지고, 어, 뭐 얘는 뭐 날틀이 뭐 마이너스 0이야? 일찍 와가지고 미리 좀 공부하다가 들어오라고 하는데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시고요. 그렇게 해야 네가 집에서 하다 오는 것보다 여기서 하다가 들어오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선생님한테 검사도 미리 맞고.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줘요.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왔을 때다 숙제 검사가 끝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시작하면 좋은데, 막 와가지고 그제서 숙제 검사하고 이러면은 안 좋단 말이죠. 2분 있다 시험 보겠습니다. 시험 보자, 얘들아. 오늘 날짜 12월 23일 목요일 4시. 버스 쓰시고, 복수형 쓰시고, 발음도 쓰세요. 아, 페이지 129. 그 다음에 DC. DC 복수형 쓰고, 발음도 쓰세요. 다음 페이지 121쪽 컨트리 쓰시고 복수형 쓰세요. 다음 동키 쓰시고 복수형 쓰세요. 방금 거는 페이지 121. 이제 페이지 122. LIVE 발음 쓰고 뜻 쓰고. 그 다음, LIVE
발음 쓰고 뜻 쓰고. 그다음 LIVES. 그다음 LIVES 한번 더. 그다음 LIFE. 그다음 ALIVE. 그다음 LIVELY. 총 7개 불러줬고 또 LIVE, ALIVE 해서 뜻쓸때 연결해 주는 거 있었죠? 동그라미 쳐서 연결하는 거 하시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먼저 쓰세요. 이거 동그라미만 하는 게 아니라 only 뭐뭐뭐 뭐뭐 적 이렇게 쓰는 거 있었죠? 각각 필기해 주시라니요. 다음 송아지 복수형으로 쓰기. 송아지들 이렇게 두 개씩. 그다음 세이프 명사일 때 뜻이랑 복수형 쓰기. 복수형 그래서 두 단어 쓰고 명사형 뜻 쓰고 그다음 빌리프 쓰고 뜻 복수형으로 쓰고 뜻 쓰고 복수형 쓰고 그다음 구스 구스 뜻 쓰고 복수형으로 쓰고
그다음 foot. 다음 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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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MAN. 그다음 woman. 발음 쓰기. 그다음 ship. 네. ship. ship. 그런 건 알려주죠. 그냥 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 ship. 디얼이 D-E-E-R이야 D-E-A-R이 아니라 다음 마우스 마우스 다음 Chinese Chinese 다음 Japanese 오피스 오피스 안 했어요. 그 다음 피쉬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겠죠? 피쉬는 단수 싱귤러 쓰고 발음 쓰세요. 단수를 쓰고 옆에 영어 단어 쓰고 발음 쓰고 약자 쓰세요. 싱귤러는 시험 문제예요. 싱귤러는 시험 문제예요. 아. 그 밑에 복수 영어 쓰고 발음 쓰고 약자 쓰세요. 그때 점으로 끝나야 돼. 그 점의 의미가 약자라는 뜻이야. 그 다음 소 소 그 소 네 개 정리되어 있는 거 있지 얘들아? 그냥 소하고 젖소하고 또 뭐냐 황소하고 소들
그거 아닌가요? 네, 네 맞아요. 그거 쓰세요, 네 개. 소에 관련된 거 네 개. 그냥 소, 일반적인 소, 젖소, 또 황소, 그리고 소들, 집합적 개념의 소떼. 집합명사라고 있어 나중에. 페이지 123. 셀 수 있는 명사 한자로 쓰시고 영어로도 쓰시고 영어 약자도 쓰세요. 그 다음에 뭐 명사 두 가지 뭐 있는지 쓰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쓰면 그리고 여기서 하나씩 쓰세요. 그리고 명사가 어떤 게 있는지 쓰세요. 두 가지 있죠. 명사 두 가지 쓰시고 거기 예시 중에 하나 쓰면 돼요. 셀 수 없는 명사 한자로 쓰시고 영어로 쓰시고 약자 쓰시고 그다음 명사 어떤 게 세 가지 있죠? 그 세 가지 쓰시고 그 중에 한 개씩 포함되는 거 쓰세요. 셀 수 없는 명사까지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많은 집들 이렇게 틀릴 거나 이렇게 적은 집들도 틀릴 거나 이렇게. 네. 그래서 맞는 거 하나, 틀린 거 하나. 그래서 이거 S 다 쓰시고 X 표시도 쓰시고 그리고 약자 쓸 것 있으면 써보세요. 많은 책들 영어로 쓰시고 약자 쓰시고 또 틀린 표현 하나 쓰시고 X자 치는 것도 있죠? 그것도 치세요. 많은 책들 맞는 표현 하나 틀린 표현 하나, 그래서 두 단어씩 있는 거 있죠? 쓰시고 각각 필이 돼 있는 거, 뭐 약자나 그런 거. 그 다음 적은 책들 쓰시고 또 틀린 표현 하나 쓰시고 약자 쓰시고 X자 치시고 S자에 밑에다가 땡땡 하는 거 있지 얘들아? S자 밑에다가 땡땡 하는 거 하라는 얘기고
하나 쓰고 밑에 땡땡 하는 거 있죠?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S자에 땡땡 이렇게 하지 말고 애들이 복수라는 걸로 개념을 잡게 하려는 거니까. 네. 이거 틀린 게 없는데. 예, 여기 틀린 건 없어요. 그냥 요것만 쓴 거예요. 아, 제가 헷갈렸는데. 예, 괜찮아요. 요건 많은 거고 적은 거고, 많은 거 적은 건데, 요건 이제 틀린 게 있다. 뭘 쓰고 틀린 걸 표시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그게 이제 빨간색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잠깐만 했나? 아니. 선생님이 잘못 알려줬어요. 네,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 적은 책들, 그리고 많은 물, 적은 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지표를 쓰는 거예요. 틀린 거는 그 S에 X 표시 치는 거, 그거 말하는 거네. S에 밑에 땡땡 치는 거 있고 X 치는 게 있고 하잖아. 그거 하라고. 네 개 쓰는 거지. 많은 책들, 많은 물, 적은 책들, 적은 물 쓰는데 어떤 거에는 S에 땡땡이 쫓쳐 있고 어떤 거에는 S에 X 쳐 있죠. 그거 하라는 거. 밑에 약자 쓰는 거 참 있죠? 많은 책들, 적은 책들, 많은 물, 적은 물. 그리고 X에 땡땡 치거나 아니면 X표 치거나. 시험 끝났고, 시험 끝난 거 여기 위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아, 그거 하셨나요? 라이브 이거 하셨나요? 리브 라이브? 네, 했어요. 디슈. 단어 시험 좀 보시죠. 단어 뒤에 거. 뒤에 단어 시험 세 개만 보세요. 세 개만. 네, 저 쓸고 시험. 그 앞에 쪽에 이런 데다가 표시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 뒷페이지가 텅 비었는데 왜 쓸 곳이 없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쓸 곳이? 이게 5관인가? 어디를 여기 뭘까? 여기 지금 5과에 해당하는 것인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부터 셋째 5과부터 6 전까지 해서 책을 고르셔서 한을 제가 불러볼게요. 네. 1번 ECO로 시작하는 경제학. ECO로 시작하는 경제학. 그래서 길고 좀 어려울 것 같을까. 2번 COM으로 시작하는 편안한. COM으로 시작하는 편안한. COM으로 시작하는 편안한. 이거 지금 했으면 여기 세 단어잖아요. 네. 그러면은 3번 가겠습니다. 세 단어로 돼 있어요. L로 시작하고 FO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는 뭐뭐를 고대하다. L로 시작하고 FO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는 뭐뭐를 고대하다. 마지막 거? 네. 뭐뭐를 고대하다. 기대하다 이거죠? 첫 번째 거 아홉 단어에 단어 스펠링 아홉 개. 한 번요. 다시 한 번. LO로 시작하고 FO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네요. 세 단어. 저 보시고 시험 제출한 다음 지우개가루 모은 다음에 제출하세요. 하시면 이제 이거 이거 뭐 사과 종합 문제 설명합니다. 첫 페이지에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몇 번? 첫 페이지 질문 없어? 몇 번?
누구야? 이름 얘기해, 이름. 어, 그래, 그래. 가보자. 자, 5번 가봅시다. 어퍼선 자연스러운 것은 4개가 틀렸다는 얘기죠. 니네 학교 가면 나중에 시험 보면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와, 얘들아. 이 종합 문제가 되게 좋은 자료가 되는 거야. What is this article about?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It says that.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A thief was caught by the police에 대해서 얘가 caught가 되었죠. 따라와. 그러니까 BPP가 돼야 수동태가 되니까 이게 수 동그라미 하는 게 수동태란 뜻이거나 수동의 의미란 얘기예요. B가 있어야 수동태가 돼요. 저번 시간에서도 시험 볼 때 B 안 써야 틀린 애들 여러 명 있었죠. You mean the one who was stolen jewelry a week ago? 일주일 전에 보석을 훔친 사람이 돼야 돼. 얘가 was stolen이면은 수동의 의미인데 이 사람이 얘가 범인이란 말이야. 얘가 도둑이야. 얘가 예를 받는 부정대명사예요. 즉 도둑을 더 원으로 봐요. 너는 그 사람 말하는 거지? Who was stolen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훔친 거니까 was stolen이 아니라 stole이 되었죠. 과거형이. 왜 과거형 나와야 돼요? 현재 완료 나오면 안 되나? 과거 완료 나오면 안 되나? 왜 안 돼? 얘가 왜 과거형 나오는지 아는 사람? 이게 시제가 과거형밖에 못 쓰여요. 이거 아니었나 얘네? ago란 말이 있으면 과거형 나와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었니? 했을 텐데. 했지, 은성아. 니네가 영어를 저 영어를 시제 같은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했던 요런 말들이 나오면 과거 시제 나와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이 과에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ago 때문에 과거 완료했을까 현재 완료했을까 하는 게 아니라 과거형 써 있구나. 그러니까 ago, when, 인 연도, yesterday, last Friday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then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이번 2학년 시험범이었어. 어, 너무 지겹게 했어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와 과거의 시제 문제. 이번 중학교 2학년 애들 시험이었어요. I heard the store owner was very shocked.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수가 맞아요. 그렇죠? 충격 받은 거죠. 충격을 준 게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이것도 2학년 거에 시험범이 있어요. because of가 맞냐? because가 맞냐? 이번 시험범이었어요. because of the incident 그 사건 때문에 매우 충격을 먹었대요. Yes, fortunately, 다행히도 the police was seen him at the mall 해서 was seen은 수동이 돼서 안 돼요. so가 되어야죠. 경찰이 봤대요. The thief was arrested가 돼야 되죠. 과거분사가 되니까 arrested가 돼야죠. 그럼 얘하고 얘가 이렇게 돼서 수가 되는 거죠. arrested가 돼야 됩니다. 답이 뭐냐 이거? 3번이 답이네. 3번이 답이네. 된 거 같아. 누구였지? 서현아. 맞아? 됐어? 어. 또 그 페이지에 질문.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건데 봅시다. 얘는 네모치고 오른쪽 귀다 뭐라고 쓰는 거야 경호야? 항상이죠. must가 조동사를 이용한 수동태니까 항상이고요. 그러니까 B 다음에 PP가 나와야 수동이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저녁이 준비하는 거야? 아니 준비되어지는 거야? 이게 만약에 얘들아 Dinner should prepared by 5 이렇다면 이 문장에 뭐가 없냐면 여기 B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찢어가지고 B가 쓰여있는데 이렇게 돼야 수동이 되거든. 근데 만약에 B가 없고 만약에 맞는 문장이라고 쳐도 뭐가 없는 거야 은성아? Dinner should prepared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틀린 문장이에요. 저녁이 뭘 준비해야, 뭐뭇을 준비해야 된다는데 삼형식에 뭐뭇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저녁이 뭘 준비해? 준비되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B가 들어가는 게 맞죠. 여기에 ED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래?
아니면 ED 앞에 B가 들어갈래? B가 들어가면 수동이고요. 뒤에 얘가 만약에 이게 prepared가 맞다면 We should prepare dinner 라는 명사 목적어 나와야 돼요. prepare는 타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에 B가 들어가면 수동으로 말이 되는 거죠. 의미적으로 맞게 돼야 되잖아. 저녁이 준비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These shoes made 그러면은 이 신발들은 만들었다. 뭐가 없다고 은성아?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 그리고 신발들이 뭘 만들 수가 없잖아요. Be made가 되는 거 아니냐. 요거 어쩔 수 없이 ED에다가 내면 동그라미에서 수동이 아니냐. 얘가 이렇게 수동이 되는 것처럼 따라와. 그러니까 B가 반드시 있어야 수동이 된단 말이야. 'He repaired the car.' 그는 그 자동차를 고쳤다. 그 repair란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동사예요. 3부의 타란 말이에요. 과거형의 3부의 타 목이 된단 말이야. 이걸 수동태로 바꿔라 그랬더니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틀린 문장이 'The car repaired.' by him.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뭐가 없다는 거야, 혜인아? repaired. 그 차가 뭔가를 고쳤대요. 목적어가 없잖아, 지금. repaired 안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메이터냐? 걔가 이 견인하는 차인가 뭐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막 고치는 자동차가 있을 수 있잖아,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차가 뭔가를 고쳤다. 이게 막 가능할 수 있어요. 의인화 시켜가지고 anthropomorphic 뭐 이렇게 되는데 의인화가 이 자동차가 뭔가를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만화 같은 데서는 가능한데 그렇게 가능하다고 칩시다. 의미적으로. 근데 뭐가 없다는 거야? 그 차가 뭘 고쳤냐고요. 목적어가 없어요. 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B가 들어가면 아 그러면 얘는 수동태로 맞는 문장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리페어 단에 목적어 없던 것도 없다는 것도 의심해야 되고 그 차가 수리하는 걸까 수리되어지는 걸까 그 사람에 의해서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by가 되고 얘가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pp인갑다. 그럼 앞에 b가 있어야 되지 않냐? b pp by가 나와야 되지 않냐? 집중 안 하지 않냐? 자, 그래서요. 이 신발들은 고무로 된 타이어들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뭐 아가 되든가 워가 되든가 와야 된다는 거죠. 시제에 따라서. 밑에 가보자. The knob. 나블이야, 나블. 노벨이 아니야. The knob. 디스나블이네. 이건 명사예요. 여기 형용사도 있어요. 중2, 중3 때쯤 나 할 거예요. This knob was written by Tolstoy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written이 pp고 쓰지마 by가 나왔고 비동사가 나와면 되는데 얘가 단수잖아요. 그럼 was가 나와야죠. They has been taught math by Miss Pierce. 그러니까 이것도 봐보세요. by Miss Pierce가 있는데 그들이 수학이 가르쳐졌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수동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은 수학을 가르침을 당했다예요. 미스 피어스에 의해서 수동태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 빈이 있는 게 맞아요. 빈은 오른쪽 어깨에다가 원래 항상이라고 쓰는 건데 얘는 수일치가 안 되잖아요. 해부가 돼야죠. 해즈가 아니라. 그럼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거죠. 현완수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질문해 보세요. 8번 갑시다. 자, 수동태 문장은 좀 어색한 것은 자, My friend read 이거 read야, read야? 유나야? Red. 왜 read인지 어떻게 알아, 네가? 그쵸, 얘가 만약에 read를 하면 현재형이라면 s가 붙었었겠죠. 3인자에서 현재니까. 근데 아니니까 read겠죠. read라고 발음해야 되죠. read, read, read 외우게 했잖아요. 이거 많이 틀려요, 애들. read a poem to me 했는데 얘가 is가 아니라 was가 돼야죠.
그거 노린 거죠, 지금. 얘가 과거형이니까 얘하고 얘로 분화가 되는데 was가 나와야지, is가 아니라. 왜요? 과거형이니까. 이게 과거형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이게 3인 산수인데 현재면 s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과거형이라는 얘기 아니니? 과거 분사면 어떻게 해요? 얘가 과거 분사가 아닌 건 어떻게 해? he 이렇게 돼 있는데 봐보세요. 얘가 현재고 얘가 과거고 얘가 현재 완료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가? 발음이 read가 되고요. 여기에 뭐 써야 돼? s 써야 된단 말이야. 얘는 과거형이니까 발음이 read고요. s가 있으면 안 되죠. 얘는 과거분사란 말이야? read예요. 아이. 집중해라. 시험 문제가 여기 걸려 있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앞에 뭐 있어야 되냐? 가이나? 현재 완료면? 얘가 has가 있어야죠. 조투가 있어야죠. 그러면 현재, 과거, 과거 완료할 수 있는 read라고 하는 말이 왜 헷갈릴 필요가 없냐면 얘는 뒤에 s 있어야 되고요. 얘는 아무것도 안 붙어도 되고요. 발음은 달라지죠. 얘는 앞에 뒤에 have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조동 to가. 얘는 지금 s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인 거죠. 그러니까 was read. 이게 시험 문제라고, 학교 시험 문제. 된 거 같니? 된 거 같아? P113 써놔야지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사진 정리할게요. 저거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질문 13번인데서 질문 없어요? 얘는 얘들아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야. 17번은 얘는 너무 어려워. 니네가 지금 할 그게 아니야. 초등학교 6학년짜리 이걸 다룰 게 아니야. 얘는 resemble이라는 동사가 또는 disappear라는 동사가 또는 suit라는 동사 the clothes suited me very well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가 되지 않는 동사들이란 말이야. 이게 수불이라고 해요. 수불이 뭐예요? 수동태 불가라고. 얘는 상태동사라서 그렇고 얘는 자동사라서 그렇고요. 얘는 타동사긴 한데 얘 상태동사라서 수동태 불가라고요.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수동태가 가능한데 1, 3, 5번은 동사들이 수동태를 만드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외워야 돼 저거.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 문법이나 단어나 이게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필기에 그런 때가 와요. 그때 돼서는 네가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전 나중에 해야 될 거예요. 지금 할 일이 아니라. 수동태 불가라고 써놔라. 니네는 수불만 쓰지 말고 이퀄 표시하고 수동태 불가.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아, 14번에 요거 좀 봐볼까? 얘는 have been pp가 돼야죠. have being이 될 순 없어요. 야, have는 밑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소율아? 조, 투란 말이에요. 얘 뒤에 뭐 나와야 돼? 조, 투 다음에 뭐 나오는 거야, 도강아? pp 나와야 돼요. ing가 아니라 pp 나와야 돼, pp. 조투 다음에 pp 나와야죠. 아, 그게 1과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네.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질문. 모든 걸 다 반복하면서 갈 순 없어요. 그게 시간이 안 되잖아요. 질문. 수동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질문이 별로 없어. 자, 얘는 사람이 조가 되면 이상하죠. 그는 만들어졌대요. 스파게티로. 아, 너무 잔인한 얘기 아니야 이거.
않는다고,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4형식에서 그런 게 있었죠. 4형 수에서. 여기 보면은 생략해도 의미 변화가 없는 거란 뜻은 보통 생략하는 애들이 뭐냐? 너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쓰겠죠. 얘는 필요가 없어요. 안 써도 된단 말이야. 다른 건 구체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사람 이름. 사람 이름. 이거 뭐 사람 이름. 사람 이름 같은 게 나오는데 얘는 그냥 독일에서는 독일어가 쓰인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독일어가 쓰인다. 누가 쓰는데? 사람들이 쓰겠지 뭐. 굳이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생략해도 되는 거란 말이죠. 넘어가자. 질문. 동화 문제도 많죠, 양이? 예, 워낙에 중요한 거라서. 내가 얘기했어요. 반드시 전부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럼 1과 다음에 4과. 이 수동태죠. 질문 없어? 얘는 they were made happy가 돼야죠. 오형식 수동태예요. 이건 바로 옆에 원형, 이게 목적격 보어예요. 얘가. 이게 OC예요. 이거 3학년 교재 할 때는 OC가 그대로 하고 OC가 원형에서 투부정사로 해서 오형식 수동태가 핸드아웃이 두 개가 나가요. 쎄 그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동태가 안 되는 애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때가 온다니까. 지금 네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니네 이기기 어려워. 웬만한 선생님도 니네 애들은 니네 이기기 어려워. 웬만한 애들은. 영어 쪽으로는 그렇게 돼요. 이것도요. 이게 수불이에요, 얘가. 대표적인 수불, 진불인 상태동사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려워서 안 해도 된다고요. 써라. 다른 건 전치사 얘기고 뭐 이러네요. 보우트는 바이니까 MBC 파괴호에 들어가는 거니까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1과에 나온 거잖아. 4형식, 3형식 바꿀 때 전치사 to, for, of 중에 4가 나오는 걸 MBC 파괴호라고 했지, 경호야? 그러냐, 경호야? 어, 그 1과가 안 되면 계속 괴로워지는 겁니다.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질문. 34번. 자, 알맞은 표현은 가보자. 한번 해보자. 자, the merchant, 상인이요. filled the bag with lots of gold coins 에서 filled with, 이건 공급동사라고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두 개로 분화되어야 되는 거네. the bag. 얘가 이리 오고, 따라와봐라. the bag이 the bag으로 오고. 얘는 filled니까 was filled with가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수거예요, 이게. be filled with가 수거로 뭐뭐로 가득 찬. 뭐뭐로 가득 차다. be filled with가 수거예요. be full of하고 똑같은. 채워진 거잖아요. 채우다, 채웠다, 채워져진. 이건 형용사죠. 얘는 형용사고 얘는 3형식 타동사죠. 뒤에 목적어 나오는. 3부의 타목이고요. 얘는 PP예요. 얘가 PP인 거 어떻게 알아? 채원아, 이거 PP인 거 어떻게 알아? 이게 과거형 동사인지 PP인지 어떻게 알아? 승현아, 얘가 PP인지 어떻게 알아? 지수야, 앞에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올 순 없어요. 비동사 다음에 PP 나온 거예요. 수동태예요. 필기에 그 아까 서울대에 붙었다는 애 문자 핸드폰을 쭉 하게 해보니까 저 위쪽에 초창기에 나한테 혼난 게 나와요. 선생님 아까 인사 까먹고 못 드린 게 아니라 했는데 선생님 못 보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정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나 봐. 인사 똑바로 안 한다고 애들 얘기했구나. 처음에 얘기했구나. 인사 똑바로 안 하고 그러면 잘라. 잘리면 누구 소인지 한번 봐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처음에 막 정말입니다. 뭐 제대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못 보신 거. 뭐 이런 식이 나와 있어서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말았던 게 있더라. 어저께 쭉 한번 보니까 맨 처음 문자가 그러니까 버릇없고 이러면 잘라요. 잘리면 누구 소인지 걔가 잘 알죠. 자, 그 어쨌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얘, 난 그래서 물어보자 처음에 착하고 성실하냐. 그 두 개 물어봐요. 착하고 성실해야 돼. 아니면 잘라. 성실한 건 어떻게 하나요? 원아웃라이트. 착한 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느냐. 일찍 오라 그러는데 일찍 오느냐. 인사 잘 하느냐.
그거 안 되면은 머리만 좋은 이상한 놈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 서울대 갔다 해도 3년 전에는 나한테 되게 욕먹고 있었네요. 인사 똑바로 안 한다고. 잘렸으면 걔도 손해. 걔가 올 5월 달인가 내가 태워다 줬는데 걔네 집이 이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야. 아파트가. 태워다 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열심히 하는 애인데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학원을 수학하고 영어만 다닌다 그러더라고. 다른 과목은 혼자서 해야 된대요. 학원 갈 형편이 아닌가 봐요. 너도 영어는 끝까지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저기 뭐야 그 가면서 둘이 있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이 수업 듣는 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잠깐 머뭇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둘이 있으니까 당연히 도움 된다고 얘기하겠지 그랬더만 엄청 도움 됐죠 이러더라고. 제가 고맙다 이렇게 말해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처음 왔을 때 잘릴 뻔했다는 거 아니야? 잘렸으면 아마 오늘 같은 날은 있지 않았겠죠. 자 가자. 어쨌든 비동사 앞에 있으니까 PP가 나온 거다. 내려가자. 얘는 더 워커를 세부 빌트니까 얘가 빌트가 PP예요. 이거 PP인 거 어떻게 알아? 송민아. 얘가 PP인 거 어떻게 알아?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PP야. 어떻게 알아? 앞에 have가 있잖아요. 조투가 있잖아요. 얘는 PP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동사예요. 그러면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가운데 항상이라고 쓸 거란 말이야? 뭐 써야 되는 거냐, 지훈아? 항상이라고 쓰는 게 나아요. 조투는 항상이 나와야 돼요. 뭐냐? 뭐 써야 돼? 예진아. 예진이 어디냐? 어, 뭐 써야 돼? 빈 써야죠, 빈. 앞에는 have, has가 와야 되네요. 어, 이거는 복수고, 복수니까 have인데 얘는 단수잖아. has가 와야 되고, built가 나와야 되네요. 그쵸, has been built가 맞죠? 얘들아, 이 수동태 맨 처음 여기 할 때 이거 했잖아. 이런 거 했잖아. 비동사 다음, 얘는 조1이니까 원형 나오는 거고, 얘는 조2니까 pp 나와야 되는데, been. 얘는 투부정사 다음에 원형 나와야 되니까 비항상 이거 했잖아. 저게 네 머릿속에 남는 게 너한테 유리해. 자, students were satisfied with니까 얘하고 얘가 하나의 단어로 합쳐져야겠네. 그러니까 satisfy라는 거에 pp야 얘는. 얘가 pp인 걸 어떻게 한다고? 이거 pp인 거 어떻게 알아? 누구야, 나경이냐? 어?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pp예요. 그럼 둘이 합치면 여기 뭐 나와야 돼? satisfy라는 동사에 과거형 나와야 되는 거네요? 뭐 써야 되는 거냐고. satisfi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V 타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잖아요. 얘는요? 수동이니까 옆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수, 무가 돼. 이거 나중에 3학년까지 할 겁니다. 자, 넘어갈까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Be covered with.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Be covered with. 아, 그런 얘기를 한 거를 귀담아 잘 들어가지고 중간기말고사 잘 보니까 서울대도 가는 거 아니니. 서울대 경제학과 간에도 있고, 중앙대 공대 간에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다행입니다. 훌륭한 애들, 원래 올 때부터 훌륭해서 애들이. 36번 있는 데서 질문. 없냐? 얘는 with가 쓰이는 거 아니야? with가 쓰여야죠. 전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얘는 to be painted. be가 네모쳐지고 항상이고요. painting이 아니라 painted가 되죠. 얘는 B가 미래 시제니까 조1이 나오는데 B가 항상이 되었죠. 어, 저런 말들이 꼼꼼하게 되는 것들이 네가 고등학교 가면 시험 범위 안에 문법 사항이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아무거나 막 나와요. 저렇게 자꾸 뭘 쓰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게 머릿속에 박히길 바라서 그래요.
자, 질문이 없으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명사의 쓰임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가보겠습니다. 물질명사라는 건 가산명사야, 불가산명사야? 어? 유나야. 어, 불가산명사죠? 불가산명사예요? uncountable이에요? 가볼까요? 여기는 어마무시하게 중에서 박스 전체가 그냥 T입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야 정상입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거 몇 개를 더 하겠지만. 자, 피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페이퍼가 물질명사란 말이야.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one paper, two papers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뭔가가 있어서 a piece of paper 그러면 종이 한 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니? 그 a piece of paper가 종이 한 장이고요. three pieces of cheese, 치즈 세 조각. 아, 그러니까 paper나 cheese나 advice나 bread가 piece가 쓰이는구나. 여기 나오는 수를 나타내는 말들이 그 말이네요. two pieces of furniture. 가구 두 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four pieces of cake, 케이크 네 조각. six pieces of cloth, 천 여섯 조각. 얘는 천은 잘라도 또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잘라도 쓸 수 있으니까. 케이크 잘라서 쓸 수 있잖아. 퍼니처도 의자하고 책상하고 분리해서 쓸 수 있잖아. 빵도 잘라도 먹을 수가 있잖아. 얘는 뭐 보이지 않는 거잖아. 얘도 치즈도 큰 덩어리 하나 자를 수 있잖아. 잘라도 쓸 수 있잖아. 페이퍼 잘라서도 쓸 수 있잖아요. 불가사 명사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a piece of paper 옆에다가 뭐 쓴 거야? 두 개의 종이, 두 장의 종이 그럼 어떻게 돼? two pieces of paper가 되는데 뭐 쓰면 틀려? two pieces of papers 하면 틀리죠. 얘도 퍼니처도 밑줄 치고 슬래시하고 물결 표시 S. 어, 다 그런데요. 지금 T 하려고 하는 것만. 얘도 밑줄 치고 슬래시하고 물결 표시 S. 그래서 a piece of paper, two pieces of paper, two pieces of furniture, three pieces of cheese 정도 반드시 외우라는 거고요. 다시 한 번 쓸 수 없다는 건 니들도 알잖아. 이 중에 이거는 꼭 외워라 좀 되는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페이퍼란 말에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two papers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piece of paper, two pieces of paper 해서 여기에 S가 붙는구나. 따라오자. 여기에 S가 붙는구나. 아, 여기에 S가 붙는 거구나. pieces. 여기에는 S를 붙일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얘는 가사명사란 말이야. 조각. 그러니까 여기다가 S를 붙이는 거. 얘들이 다 불가사명사란 말이야. paper do you. cheese do you. paper가 you. furniture가 you. you가 뭔진 다 했고요. 내려갑니다. 슬라이스도 조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A slice of cheese, 치즈 한 장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two slices of bread, 빵 두 조각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럼 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뭐 해야 돼 이제? 지호야, bread에 밑줄 치고 슬래시하고 물결 표시 S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 할게요. 빵 두 조각. 아, 빵은 그러면 피스도 쓰고 봐봐라. 빵은 피스도 쓰고 슬라이스도 쓰네. 요것도 해야겠다. 안 되겠다. 슬래시하고 물결 표시 S. 피시즈에 땡땡. 그리고 브레드에 U. 못 세요. 얘는 조각조각 잘라도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를 수가 있단 말이야. 잘라도 원래 기능을 담당하잖아요. 아, 이거 안경 끼고 하니까 코맹맹 소리가 나와요. 그 다음 갑시다. 글래스 가자. 글래스하고 컵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글래스하고 컵하고는 연결해 가지고요.
반드시 그런 건 없어요. 언어는 글래스는 보통 찬 음료 맞죠? 찬 음료를 마실 때 쓰고요. 컵은 보통 뜨거운 음료. 아, 이런 것도 알아가면서 살아야지. 맥주 두 잔 주세요. 그러는데 two cups of beer 그러면 야 맥주를 따뜻하게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아, 왜 얘들하고 술 얘기를 해? 가자. 찬 음료 갑시다. 자, a glass of milk 이렇게 됐네요. 자, 두 잔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두 잔 써봐라. 두 잔 뭐로 할까요? 소유라, two glasses of milk 쓰고 뭐 쓸 거야, 윤규야? 밀크 밑줄 치고 뭐 쓸 거야, 여기 밑에? 어? 밀크 밑에 뭐라 쓰냐고. you 써야죠. 슬래시하고 뭐 할 거야, 윤규야? 아니, 물결 표시 S.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어디다 땡땡이야, 윤규야? 어, ES의 땡땡이죠? 필기하시고요. 아니, 했던 거 계속 반복, 똑같은 거 반복하는데, 얘도 이렇게 연결해라. 이렇게. 얘도 이렇게 연결하자. 이렇게. 하나하고 여러 개. 하나하고 여러 개. 하나하고 여러 개.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 하고 있는데, 왜? 그 다음에, 이거 뭐 굳이 뭐 다 똑같은 계획이라. 내려갑시다. 바로 갑시다. A bar of soap, a bar of two bars of chocolate인데, 얘네 두 개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두 개가 주로 쓰여요. 얘는 별표예요, 별표, 심지어. T를 넘어서 별표예요. 얘는 초콜릿 하나는 뭐라는 거야? 불러봐, 주연아. 어. 초콜릿 하나는 뭐야? bar of chocolate 해가지고요. 아, 왜 자꾸 이래? 머릿속에 지금 그, 요거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프랑스 말로 가면 스펠링이 똑같죠, 아마? 발음은 쇼콜라라고 합니다. 프랑스 말로 가면 쇼콜라라고 합니다. 초콜릿이에요. 불어도 하셨나요? 아, 옛날에 교양으로 불어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얘도 똑같은 짓 거려야지. bars. 초콜릿에 밑줄 치고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라고, 주연아? 그쵸. 초콜릿 두 덩어리쯤 됩니다. 이게 왜 별표냐면, 지금 서울대 수의대에 다니고 있는 여자애가 탕정 중 3학년이었을 때 이걸 틀렸어요. 초콜릿 두 개를 two chocolates라고 써서 틀린 거야. 그래서 이게 초콜릿이 물질명사잖아, 지금? 물질명사에서도 불가사명사인데 나한테 카톡이 뭐라고 왔냐면, 선생님 초콜릿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 선생님 초콜릿이 가사명사로 쓰인, 일반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없나요? 이러면서 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보통 명사가 참 보통 명사로 쓰이는 일이 없나요? 그래서 기다려봐, 사전 찾아볼게. 근데 두세 개 사전을 돌아다녀봐도 일반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틀린 거야, 걔가. 그랬더니만 이거만 맞으면 오, 전 과목 올 100이라는 거야. 이게 틀렸다는 거야. 영어에서 하나 틀렸다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너 맞아틀면 할 때 그 희한하게 얘들아, 이게 나도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가르쳤는데 그 학교 선생님도 그런 거예요. 이게 애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초콜릿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그때도 강조해서 얘기했었는데 걔도 틀린 거예요. 희한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했잖냐, 우리 마더텅에서 막 했더니 막 걔가 했던 말이, 내가 앞으로 마더텅 빡세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장이 왔던 기억이 나요. 3년 뒤에 걔가 서울대 수의대 붙었잖아요. 지금도 가끔 연락해요. 그 삼성고 다니는 애가 그 언니 좀 소개시켜 달라고. 너네 둘이 얘기하는 건 좀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질문을 나한테 얘기해. 내가 그 저기 막 서울대 다니는 애한테 문자 카톡 보내볼 테니까. 얘도 장문의 카톡을 나한테 보내요, 질문을. 내가 그래서 그대로 걔한테 보냈더니 막 걔가 또 장문의 또 답장을 나한테 해줘요. 내가 또 그걸 또 요 고등학교 1학년한테 또 보내주고. 아, 중3이었구나 그때. 자, 했던 기억이 작년에 그렇게 했죠. 작년에 삼성고 갈까 말까 망설이냐. 걔도 의대 가려고 하는데 망설이던 애가 삼성고 가가지고 어떤 그런 게 있는 질문을 잔뜩 보내준 거를, 예, 그걸 틀렸어요, 걔가 그때.
표시하시고요. 얘는 U라고 써야 되네. 너네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뭐 서울대만 가면 다 되는 겁니까? 뭐 그건 아니지만 이왕 공부 쪽에 들어섰으면 제일 좋은 데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너가 서울대 갈지 안 갈지는 너한테 달려있어. A bottle of juice. 주스 한 병. Two bottles of beer. 이건 뭐 술 얘기라 별로 하고 싶진 않고요. 요거 갑시다. A bottle of juice. 자, 그러면 두 병 해보자. 두 병. 경호야 두 병. Two. Bottle. Of. Juice. 자, 뭐 빠진 것 같아 경호야. 뭐 빠진 것 같은데? 주스 왜? 뭐 빠졌냐, 지훈아? 예진아? 안 들려. S가 빠졌죠, 여기? 아니, 지금 우리가 계속 이거 하고 있지 않니? 이거 이렇게? 계속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스 한 병, 주스 두 병 들. 내려가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세상에. 커피 가자, 커피. Two cups of coffee. 이렇게 돼 있네요. 경호야. 여기 뭐 해야 돼? 커피에 밑줄 치고, 뭐 해야 돼, 밑에? U라고 쓰고요. U가 무슨 말이야? 어? 불가사 명사. 셀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으니까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야? 어, 커피즈란 말이 없다고요. 그리고 뭐 해야 돼, 경호야? 땡땡 해야죠.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가자.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 중요한가 보죠. 아,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시험이 많이 나와. Sheet of paper. 짧게 발음하면 욕이 되고요. 욕이 아니라 똥이죠, 똥. Sheet 그럼 똥이고요. Sheet of paper. 종이 한 장 이렇게 되고요. 내려갑시다. 저거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니까. 어, spoonful of sugar에서 스푼이 이 저기 뭐야 숟가락으로 뜨는 그 스푼이잖아요. 그거에 가득 찬 것. 명사로 한 스푼이라는 뜻. 한 스푼이라는 명사가 있단 말이에요. 스푼풀이. 형용사 같은데 FL로 끝났으니까 형용사 되고 명사 된다는 거야. 이거 명사여야 해요. 이게 왜 명사여야 하니 윤아야? 앞에 한정사가 있어요. 관사가 있어요. 그럼 얘는 명사여야예요. 명사예요. 모양은 FUL로 끝나서 beautiful, 뭐 plentiful 이런 것처럼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명사예요. 왜? 앞에 한정사, 관사가 있잖아요. 3학년까지 할 겁니다. 한정사라면. 관사나 소유격이 오면 뒤에 건 명사라고요. A spoonful of sugar, two spoonfuls of salt 이렇게 됐네요. 얘도 명사인가 봐요. 얘가 한정사란 말이에요. 아, 한정사가 숫자도 한정사인가 보죠? 예, 뭐 썸도 한정사고요. 한정사 여러 개 있어요. 뒤에 명사 온 겁니다. 자, 가보자 혜인아. S에다가 땡땡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얘 뭐 해야 돼? 윤규야 여기 뭐 해야 돼? 유라고 써야죠. 따라와 빨리. 너무 쉬운 거라니까 재미가 없어서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명사 쪽은 그냥 외우는 게 위주라서 설명이 문법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A loaf of bread 걸렸다 이거죠. 이거 여기도 써있죠. 그렇죠. 자, 빵 두 덩어리 갑시다. 자, 빵 두 덩어리 가보자. 누가 할까요? 예진아. Two loaf. 스펠링 다시 LOA. 아이 서연아 VES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워프가 F가 하나잖아요. F가 F로 끝나면 복수가 되면 러브즈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또 해야지 뭐. 승현아 해봐. 뭐해? 또 이렇게 해야죠. 꼭 봅니다 이거. 내려가자. 파운드는 이 영국의 화폐 단위기도 하고요. 1파운드, 2파운드 이렇게 무게 단위기도 해요. 무게 여기서는 1파운드의 고기니까 1kg의 고기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한근의 고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들이 킬로미터, 그러니까 미터폴 만들어 놓고서는 지들이 안 써요. 전 세계에 계량형을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제국주의 시대 때 킬로미터니 미터니 센티미터니 무슨 그램이니 킬로그램이니 리터니 이런 거 만들어 놓고서는 지네는 온스 쓰고 마일 쓰고 파운드 쓰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도 옛날식으로 쓰고 있는 게 아파트 평수 같은 거 있잖아. 원래 몇 제곱미터 해야 되는데 몇 제곱미터 그러면 느낌이 나도 안 와요. 몇 평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 뭐 서른 몇 평 이러면 아 대충 어느 정도 그게 집이구나. 각 나라마다 자기 고유의 무게 단위나 길이 단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일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미국 가면은 자동차에 그 마일 표시하고 화씨 써요. 화씨 온도계도 화씨를 써요. 우리하고 달라요. 미국의 한여름에는 차에 그늘이 별로 없어. 거기는 차에 가면 햇빛 막 내리쬐고 있어가지고 창문을 좀 열어놓고 갔잖아요. 혹시 몰라서 막 터질까봐. 근데 낮에 수업 듣고 대학원 수업이 원래 낮에 많지 않은데 어쩌다가 차 대고서 창문 좀 열어놓고 그리고 3시간 정도 수업 듣고 나오면 차에 들어가서 바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시동 걸고 에어컨 켜놓고 한 5분 정도는 기다려야 돼. 안 그러면은 심지어 아무 차양막 같은 거 안 했잖아. 핸들이 너무 뜨거워서 만들 수가 없어요. 앞에 차양막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유리창문 안쪽에다 대놓으면 좀 열 덜 받으라고. 그리고 시동을 걸면 세상에 온도가 100도 막 105도 막 이렇게 써있어. 100도면 사람이 끓여 죽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화씨로 100도예요. 섭씨로 하면 그게 한 38도 9도 막 이렇게 돼요. 38도 막 이쯤 되면 되게 더워요. 내가 했던 오클라호마가 거기는 골프 타면 여름에 뉴스 나와요. 100도가 넘는 날들이 뭐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 유난히 더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들어가면 건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추워요. 에어컨을 되게 세게 틀어서 미국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그렇고 긴 팔을 갖고 다니고 여자분들은 무슨 뭐라 그래 어깨 같은 거 덮을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다니더라고요. 추워요. 추워. 그 안에 너무 추워요. 오래 앉아있으면 감기 걸려요. 그래서 꼭 긴 팔 얇은 길팔 하나 갖고 와가지고 겉에 하나 입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추워서 꺼달라고 할 수도 없고. 백인들이 열이 많은가 봐요. 그 미국인들이 흑인들도 그렇고 열이 많은가 봐요. 되게 시원하게 돼 있어서 추워요. 밖에 나가면 엄청 더워요. 예, 그 대학 밑에서 골프 치던 게 생각나네요 갑자기. 갑시다. 파운드 고기 계량형에 대해서 얘기 잠깐 했고요. 자, 파운드 미터여서 고기 1파운드 이렇게 돼 있고요. 포크 이렇게 돼 있고 비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할게요. 봐보세요. 이게 소는 영어로 카우예요. 근데 소고기는 비프라 그래요. 돼지는 영어로 피그라 그래요. 돼지고기는 영어로 뭐야? 포크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소에다가 고기란 말 붙이면 돼요. 닭 고기라고 하면 돼요. 돼지 고기라고 하면 돼요. 근데 왜 영어는 소라는 생명체하고 그걸 가지고 만든 고기하고가 단어가 완전히 다르냐면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상류 사회에 있고 소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영국 사람, 영국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죠. 근데 그거를 음식을 조리해가지고 갖다 줄 때는 프랑스 사람인 윗사람한테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인 비프나 포크가 영어에 남아있는 거예요. 슬픈 역사죠. 영국으로 봤을 때는.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얘는 평민들인 영국 사람들이 키우는 거고 얘는 귀족이라고 그래야 되나? 상류층인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단어가 달라져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상식으로 알아놓고요. 모의고사 같은 데 나와야 되더라. 모의고사에 나온 거죠, 저거. 그러니까, 얼마나 상식이 많냐가 중요하죠.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으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때는 뭐 책을 읽는 것도 소용이 없는 거고, 어렸을 때 니네 나이 때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꼭 논술하세요. 논술. 논술이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글로 돼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보냅니다. 뒤에 해석 있는데도 질문을 보내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상식이 부족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국어 논술해야 돼요. 국어 논술이 안 되면 국어도 안 되고 대부분의 과목이 안 됩니다. 국어 논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국어로 돼 있는 책 많이 읽는 거였어요. 그런 상식이 많이 없으면 영어도 안 됩니다. 영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도 국어 논술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거야. 수능, 영어 수능은. 그래, 구조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국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 번 얘기했고요. Pound of meat, 2 pounds of beef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하자. 자, pounds 여기 밑에 땡땡하고 그거하고 beef에 u하고 슬래시하고 물개 표시 s. 내려가자. bow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발? 큰 접, 뭐, 큰 용기? 뭐 이런 거죠? 한 공기? 뭐 이렇게 됐네요. 이거 갑시다. 요거 하자. 자, two bowls of, bowls of soup.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하고, you 하고, soup는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다고요. 불가사 명사로. 다음 페이지 갑시다. 주의해야 할 명사의 수 가보겠습니다. 자, 보면 한 쌍을 이뤄야 하는 하나의 재물건으로, 재물건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한 쌍을 이뤄야만 하나의 물건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거. 근데 얘가 쌍을 이룬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복수형을 써야 된다고 복수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고등학교 가서 이런 책 보고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팬츠, 그러니까 팬츠는 왜요? 그러니까 바지가 이렇게 있으면, 바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지가 양쪽에 다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니? 다리가 하나만 들어가는 그런 바지가 어딨니? 한 쌍을 입는다. 그래서 팬츠도 그렇고요. 시저즈는 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뭐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가위 같은 게 있으면은 그 가위도 그렇지 않느냐? 삭스는 양말 같은 거. 양말도 이렇게 양말이 이렇게 있으면 쌍을 이뤄야 되지 않냐? 두 개가 있어야 되지 않냐? 글러브스, 장갑, 뭐 벙어리 장갑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장갑이 있으면 장갑도 두 개가 있어야 한 쌍을 이룰 거 아니냐? 권투 장갑 그릴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권투 장갑 같은 거. 글래시즈는 안경이잖아요. 안경은 알이 두 개가 있잖아요. 얼마든 했잖아. 오늘 시험 안 봤지만. 안경도 두 개의 쌍이 되어가지고 glasses가 되어야 되잖아요. shoes는 아니 뭐 신발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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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으면 얘도 두 개가 있어야 쌍을 이룰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것들이 여기 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복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 복수 취급이 중요해요. 저 그림은 사진 정리하시고요. 다 순서대로 그려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당연히 중요한데 여기다가 쓸데없는 거 추가하지 말고 이걸 추가합시다. 여기다가 바지를요. 바지가요. 얘는 특히 청바지를 말하잖아요. 진스라고 복수 써야 돼요. 또 하나가 얘도 바지예요. 트라우저스도 바지예요. 발음 쓰자. 지금 써. 트라우저스쯤 돼요. 트라우저스. 리을 받침 붙일까? 트라우저스. 여기 있는 애들은 특징이 S, S, 다 S네.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고 복수 취급해야 되는 거니까 S들에 땡땡 치시면 청바지나 바지나 바지나 다 같은 말이에요. trousers까지 T-R-O-U-S-E-R-S T-R-O-U-S-E-R-S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쓸까요? 여기 예문이 여기 밑에 있네요. A pair of pants 그러면 바지 한 벌이 된단 말이야. 바지 두 벌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러면은 경호야 바지 두 벌 A pair of pants가 바지 한 벌이잖아. 여기는 이거 할 거 아니야. 얘는 가산명사 얘들아. 복수되어 있는 가산명사야. C야. 얘는 쌍을 입는다. 이게 쌍이란 뜻이잖아요. 한 쌍이네요. 바지 한 쌍. 즉 한 벌이네요. 두 벌은 뭐라 그러면 되는 거겠어? 유나야. Two pairs of pants. 아 그러니까 얘는 복수인데 원래 복수를 취급해야 되잖아. 왜냐면 쌍을 이루는 거니까 누가 쓰래? 페어즈가 2가 되니까 페어즈가 되고 어니까 페어이구나. 써보세요. 아니 빨간색으로 밑줄 땡땡땡땡 막 치고 있는데 왜 저 S를 어디다 붙일지를 여러 번 써봐. 두 손으로 필기하란 말을 아직도 해야 되나 내가? 자, a pair of pants는 한 사람이 입을 바지죠. 두 사람이 입을 바지가 필요해. 그럼 two pairs of pants가 돼야 되죠. 얘도 two pairs of shoes가 돼 있는데 이거 몇 사람이 신을 신발이야 그러면? 두 사람이 신을 거잖아요, 그쵸? 두 사람이 신을 신발 아니야? 이거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신발 두 개는 두 켤레는 필요하겠다야 뭐 이런 거 할 때. 내려갈까요? 과목명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합시다. 과목의 이름이나 국가의 이름이나 병의 이름들이나 여기는 안 써있냐 근데 단수 취급한다 했는데 학문 이름 있잖아요. 과목명이라고 돼 있구나. 이게 학문인데 Mathematics에 줄여서 뭐라 그러냐? Math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앞에 있는 Math 때문에 이 끝에 S가 있네요. 하지만 뭘 취급해? 단수 취급해야 돼요. 복수형 같지만 단수 취급한다. 표시해, 필기해. 얘는 복수형 명이고 복수 취급하는 거고 두 개 이상이 돼 있어야 하나의 의미를 나타 하나의 역할을 하니까 얘는 단수 모양이 복수 모양이지만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 Mathematics, Economics, 경제를 다루는 학문. Politics, 정치 또는 정치를 다루는 학문. 필리핀스 같은 나라는 밑에다가 니네가 필기해보세요. 여러 땡땡땡이 모여 한 국가를 점점점 여러 땡땡땡이 모여 한 국가를 나타내는 거라서 얘는 섬이 엄청 많은 나라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States도 여러 주들이 모여 있으니까 복수명이 나오기도 하죠. Netherlands 거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른단 말도 그렇게 쉽게 하나? 옛날 유래가 있어가지고 복수형 씁니다. Measles 아 이건 니네가 외울 단어가 아니고요. News는 복수형 태지만 얘들아 얘는 뭐의 줄임말이야 그랬냐? 얘는 뭐의 줄임말이야? North, East, West, South의 앞글자를 따서 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복수가 되면 안 돼요.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 알아가지고 새로운 것들, 새 소식들 뭐 이래가지고 복수로 알지만 실제로는 North, East, West, South의 줄임말이라 단수 취급해요 저거.
참고로 전에 한 10년 됐을걸요. 그 영국의 방송사가 국영 방송사가 BBC라고 있잖아요. 그 BBC에서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을 취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우리나라 EBS에선가 KBS에선가 보여주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영국 사람이 이제 들어보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막 일상생활 막 찍고 시장도 보여주고 백화점도 보여주고 뭐 사람 사는 거 비슷하대요. 뭐 그리고 학교도 가는데 학교에 마침 딱 들어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영국에서 왔으니까 영어 수업하는 게 궁금했는지 딱 들어갔는데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북한에 있는 남자 영어 선생님이 북한 사람이야. 칠판에다 대고 이거 쓰고 있더라고요. 뉴스는 이거의 약자입니다. 이거 쓰고 있더라고요. 되게 희한했던 기억이 나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가르친대요. 원래 이거니까 그런가 보죠 뭐.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맞는 개념이라는 거로 돼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온 소식들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온 소식들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커스텀즈라고 돼 있는데 까다로운 단어지만 얘는 해야 됩니다. 커스텀은 관습이란 뜻이에요 원래. 근데 S가 붙으면 영 다른 말이 나와요? 세관이란 말이 나와요? 얘들은 다 외워야 돼. 얘는 뺄게요. 미즈스 뺄게요. 미즈스는 뺍니다. 얘는 너무 어려워. 내려갑니다. 자, 스포츠에 대한 얘기가 저기 밑에 써있네요. 자, 가볼까요? 자, 여기다가 써보자. 자, 보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틀린 거라고. My favorite sports is soccer. 이런 뭐가 틀린 거냐? 혜인아? 뭐가 틀린 거야? 가인아? 도강아! 나경아! 이게 S가 오면 안 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다 해서 주어가 단수가 나오고 이즈가 나오고 단수가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에 익어가지고 스포츠 입에 익어가지고 복수야 얘들아 얘는. 또 He is a twins. 얘는 뭐가 틀린 거냐 은성아? 응, S가 붙으면 안 돼요. LG 트윈스 무슨 프로야구단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팀인데 그 쌍둥이 둘이 있을 때 얘기고요. 그는 쌍둥이들 중에 한 명이라 그러면 a twin이에요. He is a twin. They are twins. 아니 어가 붙었는데 왜 S를 붙여 여기에? 입에 익어서 그래요. 저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내려갑니다. 자, 가서 명사 수식하는 이거는 앞에 1과에서 했었지 않냐? 그는 두 살짜리 아이다 이거 안 했냐? 이게 없구나 여기가 다르고 맞아 이게 3학년 거에만 있는 거죠. 그러겠죠. 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갑시다. 자, 보세요. 자, He is a 2-year old boy 라고 하는 말이 있죠. He is a 2-year old boy란 말하고 같은 말이 He is 2 years old예요. 이건 같은 말인데 위에 있는 거에는 S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S가 있네요. 여기 S가 있어야 돼요. 얘는 S가 오면 안 돼요. 얘는 밑줄 치고 슬래시하고 물결 표시 S 쓰는 거예요. 봐봐라. 어가 나왔으니까 한정사 나왔잖아요. 뒤에 명사 나와요. 한정사 뒤에 가운데 아무리 수십만 개의 뭐가 있어도 끝에는 명사 나와야 돼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회화상에서 이게 없기도 합니다. He is a 2-year old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2-year old는 품사가 뭐라는 거냐? 채원아? 안 들려. 아, 아닙니다. 뭐야 승현아? 안 들려. 형용사여야 해요. 왜? 명사 수식하잖아요. 2년이라고 된 나이가 된 그렇게 늙은 나이가 든 남자에서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예요.
형용사에는 복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야? He is tall. 그는 키가 크다. 그들은 키가 크다. They are talls. 이런 말이 없어요, 영어에. 형용사에는 복수가 없어요. 형용사에는 복수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형용사라. 얘가 여기서 이건 형용사예요. 그래서 years가 되면 안 돼요. 얘는 years가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보어로서 명사로 쓰인 거라서 그는 두 살 2년이라고 한 만큼 나이가 들어있다. 특이하게 형용사가 뒤에 오는 명사 뒤에 형용사. 그러니까 two years old, two inches long, two feet high, 뭐 two feet deep. 형용사 맨 끝으로 끝나는 특이한 경우죠. 이거는.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여기가 얘하고 얘를 그러면 어떻게 시험해서 구별합니까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요 부분과 요 부분 옆으로 찌끄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 영어로 뭐라고 불러? 하이픈이라고 합니다. 하이픈이 붙으면 전부 다 형용사입니까? 아니에요. 복합명사도 하이픈이 붙긴 한데 시험에 나오는 건 하이픈이 있는 건 형용사라서 S가 없다. 여기는 하이픈이 없잖아요. 하이픈이 없잖아요. 얘는 명사가 되니까 복수가 되는데 얘는 하이픈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복수되면 안 돼요. 이걸 불담주 3학년짜리 애가 틀린 애가 걔가 28살 됐을걸요? 불담주 3학년 애가 틀린 적이 있어요. 사진 정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에 올라가 볼까요? 위에 올라가 보면 자 6 years old 틀려요. 왜냐면 뭐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은성아? 하이픈이 있기 때문에 얘는 S가 되면 안 된다고요. 6 year old가 하이픈 때문에 품사가 뭐가 된다고, 승현아? 6 year old가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라고요. 형용사니까 S가 붙으면 안 된다고요. 2 month vacation, 이게 맞아요. 얘가 하이픈이 있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밑줄 치고 슬래시하고 따라와. 물결 표시 L, S 두 달이라고 하는 휴가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2 $5 bills에서 5달러, 5천원 정도 되는 정도의 $5짜리 5달러짜리의 지폐란 뜻이에요. 얘가 물결 표시 S 이 부분이 T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거 사진 정리해가지고요. 시험에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나와. 어저께 했는데 이거. 어저께 했는데 중3 애들 하고. 하이픈 있잖아 뭐 이런 얘기 하면 어저께 했는데 330이라는 실전 문법 체크하고 있는데 나오죠 거기서 얘기가. 오케이 사진 정리할 게 좀 많으니까요. 세심히 보도록 하고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131페이지 다음주 화요일날이 12월 28일이냐 와 끝내준다. 12월 28일 다음주 화요일날 131페이지까지 하고 사진 정리하시고요. 날틀 먼저 하시고요. 써 마이너스 몇인지 원어울은 곱하기 4라고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새로운 학생이 빨리 적응을 해야 그걸 가야 되는데 니네가 영작책을 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되면은 곧 시작해야죠. 영작책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T는 뭐 당연히 O가 C하고 단어가 되겠습니다. 맞죠? 봅시다. 자 은성이는 마이너스 0 예 시험 보면 많지 않았고요. 봐봐 좀 공간을 생각해서 여유 있게 쓰니까 또박또박 예쁘잖아요. 시험 채점도 쉬워요. 지훈이는 계속 이렇게 쓰네. 큰일 나네. 지금 굉장히 잘하는 애가 지금 한 명 기다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고민하다가 지금 오게 될 것 같은데 20명밖에 못 하는 자리인데 누구 하나가 빠져줘야 될 텐데 자리가 없어. 계속 시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떡하니 지훈아. 금당이 마이너스 8 플러럴 단어를 틀렸군요. 단어 보세요. 금당이는 많이 좋아졌네. 저런 아이들이
되기를 내가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리는데, 예, 세이프스입니다. Look forward to입니다. 아, 단어도 이제 하네요, 아가씨. 아, 채원이구나, 참. 미안. 채원이 마이너스 2. 열심히 하죠, 채원이야. 나경이 마이너스 2. 플로럴. 소떼예요, 소떼. 틀렸다고 안 하셨구나. 떼거지 할 때는 어이를 써야죠. 나경이 마이너스 2. 승현이 마이너스 2. 꾸준히 한두 개씩 틀려주시네요, 아가씨. 그쵸? 너 저번에도 그 학, 저희 집에서 본 것도 마이너스 2 아니었냐? 그치? 저번에 본 것도 마이너스 2라고 돼있네. 결, 벗 이렇게 써있는데 마이너스 2라고 돼있네. 꾸준히 마이너스 2 정도 해주시네요. 송민이 마이너스 2. 아, 금고예요, 금고. 세이프티가 안전이고요. 금고예요. 가만히 생각해봐. 별거 아니야, 저거. 지수 마이너스 1. 뭘 틀렸을까? 플러롤. 예. 저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지금 니네가 할 단어는 아닌데 어차피 지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서현이 마이너스 1. 서현이 어디냐? 어. 아, 얘가 좀, 예. 이 틀렸다고 해야 되나, 이거? 아, 이거 틀렸구나, 플러롤. 이 틀렸다고 안 하셨나봐요. 전에 어떤 애가 저런 거를 항의하러 와가지고, 선생님, 저건, 저는, 쟤는 맞게 했는데 왜 저는 틀리게 했나,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너도 맞게 해라. 막 그랬는데, 저건 큰 건 아니니까. 예진이 마이너스 4. 에헤이. 예진이 어딨어? 예진아. 예.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처음 와가지고 이 정도 하면은, 니도 딴 데서 잘하다 오는 거야. 도광이 마이너스 5. 예. 어퓨를 썼구나. 마이너스 5. 도광이 실수를 줄여야 돼, 도광이는. 주연이 마이너스 8. 웬일이야, 주연아? 좀 어려웠나요? 마이너스 8. 글씨 조금만 크게 써라. 아니, 글씨. 그냥 잘한다. 그냥 저렇게 써라. 주연이 마이너스 8.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글씨가 작긴 하죠. 윤규 마이너스 16. 야, 빨리 적응해야 될 텐데. 지금 영작책 나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6. 네가 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소율이 마이너스 17. 어허, 이건 저번 시간에 봤는데 틀릴까요? 라이브즈예요. 거꾸로 써놨어 왜? He lives in a town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고민하세요. 어허, 마이너스 17. 소율이가 조금 일찍 왔으면 좋겠다. 계속 잘 나가다 또 요즘에 또 저렇게 또 삐끗하네. 가인이 마이너스 2. 아이고야, 아가씨야, 이건 아깝네요. 가인이 마이너스 2. 뭐 워낙에 기본적으로 잘 하니까 크게 상관은 안 하는데. 지 실수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2. 혜인이 마이너스 1. Look forward to. 혜인이 마이너스 1. 유나 마이너스 1. 웬일이야, 이 아가씨? 리브의 3단연. Forward. F-O-R-E가 얘들아, 이게 앞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before란 말이 뭐야? B가 1형식이다 뜻이 뭐니? B가 1형식 뜻이 뭐야, 유나야? 있다. 있다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다라 그래서 이전에란 뜻이에요. Forefather. 앞에 있던 아버지. 이게 조상이에요, 그래서. F-O-R-E가 앞이란 뜻이에요. 어근이. 그러니까 거기에 E가 빠진 거야, 지금. F-O-R. 그 다음에 World는 부사를 만들거나 하는 전미사거라. Reward, Forward, Backward, Upward, Downward 뭐 이런 거 할 때 그니까 E가 빠진 forward구나라고 생각하면 다신 틀리지 않겠지. 평생 틀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유나 마이너스 2. 경호 마이너스 13. 아이고야. 많이 애를 쓰다가 또 새로운 걸 하니까 좀 힘들죠. 노력하세요. 지호 마이너스 14. 어, 열심히 했는 것 같다 너 이거. 지호야. 어, 그래 그래.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다른 것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은성이 했냐? 은성이 마이너스요. 이 애들은 뭐냐면 얘는 이런 애들은 뭐야? 밥만 밥도 안 먹고 죽으라고 이것만 하는가 보지? 나와주시고요. 이름 부르면은 애들이 얘기할 겁니다. 은성이